네, 주말 라이프 김 PD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몇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객식구도 두 마리 있어서. 아, 얘뿐만이 아닌데요. 이제 인사해야죠. 고양이까지 있습니까? 네네네. 제가 여기 집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고 풀어도 될까요? 어디? 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을 여는 여자 배우 김아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안 더우십니까? 집이 후끈후끈한데 후리스는 왜 입고 계십니까? 내 나이 대봐. 뼈 마디마디마다 바람이 들어. 평상시처럼 쉬는 날 하시는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누우면 되나요? 이제야. 오, 집이 굉장히 저기요. 괜찮으신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주인님 추르 드세요. 아, 고양이 추르 주시는 겁니까? 네, 주인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네, 주인님들 여기 추르를 안 드시면 안 될까요, 주인님들? 주인님. 주인님, 이거 드시고요, 여기서. 응? 아씨, 네. 안 내요. 빈육덕 주인님, 아우. 죄송합니다만, 노예님은 식사 안 하십니까? 아유, 먹어야죠, 먹어야죠. 먼저 주인님들 간식 좀 드리고. 네, 드시고요. 네. 아, 됐어. 주인님! 또 그만 싸시고요. 주인님! 네, 주인님. 밀면이나 뭐 모밀 같은 거 드실래요? 어, 좋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돈가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돈가스. 왜 물어보신 겁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경양식 돈가스 하나에 네. 그래도 다양한 맛을 맛봐야 되니까 일본 돈가스. 됐어, 내가 정했어. 뭐예요? 언니도 무지 외반증이십니까? 나도 있어. 구두를 너무 많이 신어서. 연혜림 씨도 무지 외반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얼굴빛이 너무 어둡게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이게 내 낯빛이야. 나 근데 이렇게 나와도 돼? 괜찮아? 나 옷이 너무 별론데? 나 여배우인데. 아, 김이나! 아이씨!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면 마약을 하시는 게. 지금 마약 중이야. 지금 찍지 마. 이거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아니 마약을 하시는. 아, 너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은 냄새. 강아지. 우리 집인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헛것을 봅니다. 우동아, 구경해. 우동아, 이거 니네 좋아하는 거 이거 봐. 구경해. 니네 봐. 봐, 밖에 구경해. 니네 좋아하는 거 밖에. 밖에 봐. 죄송합니다만 타영 씨가 밖에를 좀 나가셔야 돼요. 안 돼요. 침이 생기고 주름 생기고 힘들어. 죄송합니다만 추우시다면서 왜? 왜 선풍기를 틀어놓고 계시는 겁니까? 난 뭘 벗어. 더우시면 벗으시는 게 벗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건 이번 주에요. 아, 나 이거 나오면 나 도라인 줄 알 거 아니야? 나 저 어떡해. 후토가 망했다. 씨, 니네 엄마 때문에 나 망했다. 아, 눈물 납니다. 아, 주인님들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내 거거든? 강아지로 그래. 농락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얘들아, 내 거거든? 아, 이렇게 약간 튀긴 음식은 보리 음료가 있어야 돼. 탄산이 확 들은 보리 음료. 나 근데 없나, 집에 진짜?
죄송합니다만 지금 11시 3분입니다. 술은 아침부터 마셔야죠. 아우 호가 아버지. 아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답정녀. 어 진짜 답정녀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지금. 어,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왕돈 가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야? 어 왜? 왜 화가 나셨습니까? 잠깐만 모양 똑같잖아. 이게 안심인가? 아 뭐야 뭐가 별로 안 달라 보여. 아 왜요? 아 또 인스타에 올리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통이 일로 오십시오. 아. 어, 대부분 음식은 시켜서 드시는 편이십니까? 원래 요리하는 여잔데. 네. 오늘은 시켜 먹고 싶네? 알겠습니다. 말 안 거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맛있게 드셨습니까? 너무 잘 먹었어요. 미야. 오지마. 아, 먹자마자 바로 눕는 겁니까? 괜찮아.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한숨 때리시는 겁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 아, 졸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동안 사기라니. 부동산 사기로 돈을 다 날렸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그러니까. 그거 봐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애들 찍어가지고 SNS 같이 올려야죠. 일로 얘들아 일로 알았어. 김육대기를 어 하지 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지 마. 남의 길을 이뻐하고 자기 자식은 왜 뇌물 차는 거죠? 아유 우리 애들 많이 올렸어. 김육대 일로 와. 일로 와.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알았어. 진정해. 야 김육대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저희 아이는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 김골통, 잠깐만.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어, 진짜. 인스타 올리자. 일로 와. 죄송합니다만, 하영 씨는 인스타를 하루에 몇 개나 올리십니까? 아, 요즘 별로 안 올려가지고, 한, 네 개? 한 여섯 개는 올려야 되는데. 쉬는 날 대부분 인스타 사진 찍기로 하루를 다 보내십니까? 왜 조회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지 누가 좋아요 얼마나 눌렀는지. 히트야! 너 거기서 오는 사람 아니지? 이불에다가 개새끼 또 한 번만 더 그려봐야 진짜 가만 안 둬. 잠시만요 뭐 개새끼 아니 고양이 새끼. 러시야 우리 히트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어? 어휴 오줌 쌌습니다. 개새끼 진짜 조심히 됐어. 조심히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김새끼 이거 어디 갔어 이 히트! 미쳐. 야 빨래를 이틀 한 번씩 하게 만드냐 너는. 고양이가 왜 이불에. 야 히트! 야 이 새끼야 한두 번도 아니고. 내 일로 와. 일로 와. 너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뭐냐고 이거. 어 툭하면 이틀 한 번씩 이불에다 오줌 쌌고. 김호도 정신 차려. 이거 오둥이한테 뭐라 하시는 거죠? 아우 진짜 내가 진짜. 자주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2년째 이러고 있어요. 아 2년째. 아 저 저 왜 저래 진짜. 나 여기까지 뵀어. 나 진짜 더 흥질렸을 거야. 아 저 왜 저래 진짜. 진짜 짖을 때부터 내가 저 울 때부터 알았어 내가 저. 죄송합니다만 하영 씨. 네. 혼잣말을 자주 하시는데 원래도 이렇게 혼잣말을 자주 하시나요? 아 정말 진짜 태국 가서 또 말할 사람도 없고 진짜. 어 태국을 혼자 갔다 오셨나요? 여행은 원래 혼자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마! 하지마! 나 왜 이렇게 땀나니? 어, 쉬는 날은 이렇게 강아지의 똥을 치우고 오줌을 치우시는 일이 다반수인가요? 이 컨셉 뭐예요?
네, 그럼요. 야, 습진이 생겼거든. 계속 치우다가. 네? 습진이 생겼거든. 아, 습진이요? 하도 손에 물을 달려가지고 내가 설거지 한 것도 아닌데 걔 똥 치우고 손 그렇게 씻고 바닥 씻고 막 하다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시나요? 침대와 물알채였습니다. 아 진짜로? 여기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살 빼고 싶어? 일산으로 와. 알았다고. 아 얘들아 덥다. 아 여기 되게 더운 곳이네. 아 김호동 일로 와봐. 이제 김호동 와. 너 이 새끼 오지 마 너. 히트. 히트. 가만 안 둬 아주 그냥. 어? 원래 이렇게 동물들과 대화를 많이 하냐? 나 혼자 살잖아.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럼 오늘 이제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제 누워야죠. 눕지 못하는데 한번 누워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애들이 허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마! 어 쉬려고 해. 하지마 하지마 아 안돼 이게 뭐 하시는 건지 지금. 어 꽃순대 어 꽃순대 좋아. 김육도 꽃순대는 달라. 죄송합니다만 그럼 이 발가락은 어떠십니까? 니네 엄마 것 좀 맞춰봐. 저도 꽃순대가 좀 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야, 나 좀 좀 냅둬봐 봐봐. 잠깐만. 잠깐만 냅둬봐. 나 진짜 너무 더워. 엄마 좀 살려줘. 언제까지 내 얼굴로 달려올 거야? 아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야 여기서 오줌 냄새 내지. 어 미친이야. 하영님. 어 저 하영님 아닌데요. 저 다른 사람이요. 죄송합니다만 안경을 좀 받아도 돼요? 이거 무엇이세요 하영님? 돋보기 아니야. 아니 이거 무엇입니까? 어 죄송합니다만 네. 그렇게 핸드폰 보실 거면 안경을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까이 있는 거 이걸로 보는 게 더 잘 보여요. 이렇게 가까운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쉬는 날에는 술과 함께 마시는 안주와 같이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까? 쉴 때 이렇게 좀 술도 마셔주면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한번 버려줘야죠. 아, 죄송합니다만 이 안경 괜찮으십니까? 나 이제 다 내려놨어. 나 데려가면 데려가겠지 누군가가. 이나 오 왔어. 네. 개인기 하나 보여줄까? 보여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오 이런 개인기가 있었군요.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 있을 때니까 한번 방법을 할 때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앉아 앉아. 어 그렇다면은 네. 우리 강아지 개인기는 잘 봤는데 네. 하영 씨 개인기는 없나요? 이거 한번 던져주실래요? 물고 니나 내일 해장까지 하고 보내줄게. 어, 자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 가는 거야? 저 집에 가겠습니다. 얘들아 잡아. 네. 콩아 잡아.